존경하는 경기 주민 여러분, 저는 성남시 판교와 서현동인 지역구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권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판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서분동 수목장 사업 반대를 경인도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분동 수목장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수목장 건립 추진 움직임 때문에 문중동, 대장동, 서분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수목장 목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분할 신청을 불허하여 사업자와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수목장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 성남시가 패소하게 되었으나 판결 이후 개발행위에 필요한 단계는 하나씩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서분동 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 저유소와 불과 2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가 높아 판교 저유소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교 저유소는 전국 저유소 8곳 가운데 저장 용량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유류를 공급하는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에서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린 장소는 저유소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공사장이었으며 유증기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저유소와 결합되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변 탱크로 화재가 번졌다면 최소 5km에서 10km까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고양보다 3배나 저장 용량이 큰 판교 저유소는 피해 범위는 더욱 크고 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 저유소와 200m 거리로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추모객의 구조이 및 담뱃불, 추모 이후 지방을 태우는 등 화재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목장 반경 1km 이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 혼잡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서문동 수목장은 문중동 메비우스 단지로부터 1km, 대장동 아파트 단지로부터는 800m 등 판교 퇴치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1km 내 중대형 빌라, 아파트 등 여러 주택단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판교 주민들은 이렇게 주거단지와 가까운 수목장이 어디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 저유소와 수목장 예정지가 공동으로 진출하게 될 왕복 2차선 진입도로는 판교 저유소만 하루 평균 1200대의 유조 차량이 이동하며 하루 최대 2500여 대까지 이동할 만큼 혼잡합니다. 수목장 추모객까지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유조차와의 안전사고 및 교통혼잡 피해는 모두 판교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운중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세 차례나 유조차 전복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사고로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운중터널로 유입되어 긴급방제에 나서는 등 피해로 이어졌었습니다. 즉,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도시계 박사로서 제 모든 양심과 도시계의 역량을 다해 분석해보아도 수목장으로서는 입지는 부적정합니다. 이런 혐오시설의 경우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최소 2km 이상 이격된 위협의 공간으로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입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서분동 수목장 예정지는 사업자의 수익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가 선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예정지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와
교통 소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기준에서의 입지를 선택한 시선에 대해 강렬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2015년 본 의원이 성남시의원 시절 지금의 소금동 수목장 예정지 바로 옆 진행되었던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시켰던 의원입니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과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조민과 함께 행정과 정무적인 돌파로서 철회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목장이 인접한 판교 조유소와의 안전문제,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운전 피해, 수목장 입지로서의 부적정하기 때문에 서금동 수목장 건립을 반대한다. 서금동 수목장 진행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으로 절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